이제 LO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LOS를 확인하고 싶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메뉴 중 LOS 맵을 누르시면 됩니다. LOS 맵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본 화면에서는 사용자와 프론트 라인을 보여줍니다. LOS 맵에서는 목록 보기와 맵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. 목록 보기에서는 그룹 전체와 개별 그룹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으며 각 단계를 숫자와 다른 색으로 표시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. 이러한 표현 방법에 익숙해지면 모바일 환경에서 보다 쉽게 비즈니스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비즈니스 레벨을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자가 한 단계를 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레벨 그 이상을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여 사용자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LOS 맵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LOS 맵상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터치하면 새로운 홈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 홈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구성 요소를 우리는 미니 홈이라고 부릅니다.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일부 히스토리와 주요 실적 지표를 보여줍니다. 세 번째는 프로파일 페이지로서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. 이제 맵 보기 기능을 확인하겠습니다. 맵 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목록 보기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색과 이미지 등 보다 다이나믹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당신의 프론트 라인을 보여주는 이전의 목록 화면과 동일한 이미지입니다. 맵 보기의 다운라인 중 한 명을 탭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홈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추가로 탭한 대상의 프론트 라인까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자동으로 열리는 프론트 라인입니다. 이 두 가지는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.